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꽃은 꽃이다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은 꽃이다. 정철호. 꽃잎이 하나 없다고 꽃이 아닌 것이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꽃은 그 향기가 더욱 진하다. 어둠 속에도 꽃은 피어난다. 거친 땅에서 피는 꽃일수록 꽃대는 더욱 단단하고 비바람에도 그저 흔들릴 뿐. 바람이 바람이듯이 꽃은 꽃이다. 당신이 꽃이다. 꽃은 꽃이다는 2018년도에 민들레 문학상에서 가작을 받은 작품입니다. 뜻하지 않은 수상에 왜 그리 덤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을 받으면 무척 기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별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시가 내게 주는 의미일 것입니다. 꽃은 꽃이다를 한마디로 사람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이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사람은 평등을 배우지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배우게 됩니다. 잘난 사람만 기억하고 못난 사람은 보기도 싫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 중에서 꽃잎이 하나 없는 꽃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습니다.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누구는 똑똑하다고 더 사랑받고 누구는 조금 아프다고 차별당하는 것을 보면 뭐라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물며 저조차도 꽃잎 하나 없는 꽃을 버리는데 누구나 1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1등은 하나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네, 우리는 실제로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옷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평등보다는 공평한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배부른 사람은 조금 먹고 배고픈 사람은 많이 먹는 세상. 그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과연 올까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다음 동영상은 민들레 문학상 시상식에서 저의 보잘것없는 시를 어느 낭송가 분께서 읽어주신 것입니다. 꽃보다도 더 고운 목소리에 저는 그저 감동만 할 뿐이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시보다 낭송이 더 아름답습니다. 꽃은 꽃이다. 정처럼 꽃잎이 하나 없다고 꽃이 아닌 건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꽃은 그 향기가 더욱 진하다. 어둠 속에도 꽃은 피어난다. 거친 땅에서 피는 꽃은 꽃대가 더욱 단단하고 비바람에도 그저 흔들릴 뿐. 바람이 바람이듯이 꽃은 꽃이다. 당신이 꽃이다. 당신이 꽃이다. 꽃은 꽃이다. 정철호. 꽃잎이 하나 없다고 꽃이 아닌 것은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꽃은 그 향기가 더욱 진하다. 어둠 속에도 꽃은 피어난다. 거친 땅에서 피는 꽃일수록 꽃대는 더욱 단단하고 비바람에도 그저 흔들릴 뿐.
바람이 바람이듯이 꽃은 꽃이다. 당신이 꽃이다. 네, 오늘은 꽃은 꽃이다 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